지난 에피소드에서 반자동 자본 시장의 개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 이번 실제로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네 번째 이 부분이죠. 네 번째 항목에서 코드가 집중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자, 해서, 결국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코딩 목표. 코딩 목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최적의 구매와 판매, 그러니까 주식이죠. 주식과 채권, 파생 등의 구매와 판매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단순히 구매만 사고 팔고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이죠. 최적의 구매와 최적의 판매, Optimal Purchase와 Optimal 판매가 되는 거죠. 이걸 AI의 개입 없이 일단 전통적인 코딩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통적인 코딩 방식으로 이걸 실현을 하고 다음에 나중에 내년쯤에서 여기다가 머신러닝을 추가를 해서 최적의 구매와 최적의 판매를 최적을 보다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을 보다 최적화. 일단 지금 전통적인 코딩 방식만으로도 최적의 구매 프로세스는 구성이 될것 같아요. 자,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에피소드 GitHub에 174번 정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174번 아니면 175번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기화 시켰고, 다음에 IX 들어가고, IX S믹스에서 지금부터 코딩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금융공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갖췄다고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금융공학 주식이나 채권 시장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 이 에피소드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엔터티는 홍길동과 토미와 한경갭과 테슬라 이렇게 네 개를 구성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이거 토미는 한국 기업에 속해 한국에 속된 기업이고 홍길동은 그냥 소비자로만 역할할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는 구성하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IX에서 초기화 데이터를 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어서 젠지셋에서 홍길동과 엔터티들 각각의 했고 다음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구성하는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테슬라 엔티티의 넘버 오브 트레저리 스탁스에서 만 주가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리고 토미도 보시면은 넘버 오브 셰어스가 만 주입니다. 100만 주가 있고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스탁 프라이스, 데트 인트레스트 레이쇼, 레이트, 인트린직 밸류 이렇게 돼 있죠. 마켓 밸류와 스탁 프라이스는 마켓 밸류이고 마켓 시장에서 가격이고 인트렌직 밸류는 내재 가치. 우리가 재무제표로서 도출한 이 기업의 가치, 추정 가치죠.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BS, 한국 BS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환경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T1, 홍 엔티티 등등도 다 조금 이전과 좀 달라졌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쭉 코드를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돌렸고 그런 다음에 크립토 부분은 지금 쓰일 건 아닙니다만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스탁 마켓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요 뭐예요? 폴더들 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게 테스트 리포츠 이거 이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리포츠에 있는 요 테스트 리포츠 요 녀석이에요. 요것을 테스트 리포츠에 두는 것이 아니라 T2 매니저 여기다 둘게요. 그래서 T2 매니저즈라고 하는 새로운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T2 풀 있어요. T2 풀 있고요. T2 풀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2 아이템 T2 풀 T2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2 아이템은 그러니까 T2 풀부터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T2 풀 풀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모든 기업의 주식을 딱 한 주씩 담고 있는 풀입니다. 한 주씩 담고 있는 풀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입니다.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한국 정부의 국가의 사업자 등록을 낸 모든 기업들의 주식을 딱 한 주씩 사서 담고 있는 풀이 T2풀이에요. 그죠? 여기 담겨 있는 주식들이 T2 아이템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T2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T2 매니저는 이제 요 T2풀과 T2 아이템을 관리할 매니저로서 역할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T2 아이템 항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탁 프라이스가 어떠하고, 그죠? 다음에 어마운트라고 하는 부분 있죠? 금액. 여기 뒤에 있습니다. T1 어마운트. 그러니까 이 주식이 T2 아이템 개별 아이템이에요. 개별 아이템이 풀에 차지하고 있는 양 금액이 얼마이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T2에 들어있다면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만큼이 이 어마운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proportion in the pool은 이 삼성전자 한 주의 가격이 전체 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이냐 이 말입니다. 그죠? 당연히 일단 그렇습니다. 두 번째, proportion in market은 시장에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한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아니죠. 삼성전자 전체가 삼성전자의 주가총액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게 proportion in market입니다. 그죠? 다음에 F&B gap 돼 있죠. F&B gap. 이건 좀 영어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F&B 요거는 intrinsic 다음에 price gap 무슨 말이냐니까 이 주식 특정한 주식의 내재 가치와 그리고 그 주식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간의 차이 요걸 intrinsic price value 요거 gap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바꿔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F&B gap 대신에 이렇게 넣어줄게. 넣어주고 그리고 아이템즈 크레이트 아이템즈 이거죠. 그래서도 마찬가지 어디 있나요? 아이템즈 GPC 코드 요 아이템이 아닙니다. T2 아이템입니다. T2 아이템즈 T2 아이템즈 크레이트 T2 아이템즈 여기 있군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 리셋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요 T2 아이템이 하고 있는 이런 의미, intrinsic price gap 각각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엔티티에도 속하고 T2 풀에도 속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T2 풀에만 속하면 그것도 가능하죠. 어쨌거나 둘 다 이렇게 속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T2 아이템을 가집니다. 그죠? 그 T2 풀에도 이 T2 아이템이 속하게 되겠죠. T2 풀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T2 풀 보시면은 풀이에요. 풀은 예를 들어서 각 국가별로 하나의 풀이 할당됩니다. 일단은 each nation has one pool. 그래서 T2 그냥 풀이 아니라 T2 풀이죠. T2 풀을 갖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 어마운트는 풀의 용량이에요. 용량이고 to buy 구매할 주식들. 그리고 투셀 판매할 주식들 그리고 T2 인덱스도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 그리고 주가 지수 우리가 알고 있는 주가 지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as many T2 item belongs to nation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ABC T2 풀 있고 그리고 ABC T2 item 이렇게 두 개가 구성돼서 이 두 개로 한국 주식 시장을 이제부터 자동화 반자동 자본 시장을 구성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어느 한 국가에 속한 모든 기업으로부터 각기 한 주씩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첫 단계. 그죠?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F2 코리아의 T2 아이템 이게 뭐예요? T2 풀입니다. T2 풀을 현재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텅 비었습니다. Undefined function T2 Korea 위에 아직 안 돌아온 모양이군요. T2 지금 이게 들어간 게 아니죠. 여기서 Korea의 entities
네,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엔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죠. 리퍼 프리로드.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이거.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금융공학 쪽으로 좀 생소해서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자세히 들어보시면 쉬워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하고 또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프리로드 하는데 엔티티 우리 엔티티 어떻게 하죠? 코리아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드는 데서 모든 엔티티들을 프리로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엔티티자 이렇게 적혔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이게 코리아라고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이 코리아로부터 하나씩 그 엔티티죠, 그죠? 코리아 엔티티, 코리아 엔티티가 나올 것이고 엔티티 각각에 대해서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각각에 대해서 그죠? For each entity in registered in Korea 한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들부터 아래에 있는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가 뭐냐니까 요거예요. 먼저 아이템 해서 요 코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겠네. 아이템에서 product UUID는 entity ID가 되고 그리고 프라이스는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의 스탁 프라이스입니다. 각각의. 그죠? 각각의 기업들이 제각기 뭘 가지고 있나요? 스탁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네. 잠깐만요. 엔티티. 그게 엔티티가 아니라 폼 문장을 생각한 거죠. 폼 문장.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엔티티 같으면은 처음에는 테슬라 엔티티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의 스탁 프라이스가 되겠죠. 잠깐만. 이 부분 동작하는지 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테슬라의 스탁 프라이스가 나 파운드입니다. 테슬라의 파이낸셜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가 있나요? 없네요. 여기에 아쉽게도 없습니다. 토미 엔티티는 있나요? 토미 엔티티는 스탁 프라이스가 있군요. 토미 엔티티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그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토미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에 이게 안 뜨나요? 스탁 프라이스 나 펀드 토미 엔티티 있고 토미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가 이 프리로드 안 됐군요. 프리로드를 시켜야겠습니다. 프리로드 리퍼 프리로드 그래서 토미 엔티티 파이낸셜 리포트 어떻게 할까 파이낸셜 토미 엔티티 엔티티 FR FR에서 뭘 넣어줄까요? 여기에서 엔티티 이렇게 필로 들어볼까요? 들려나? 아니면 거꾸로 넣어주던가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요? 해서 엔티티 파이낸셜 리포트인데 파이낸셜 리포트 쭉 해서 마켓 프라이스 마켓 프라이스가 있나요? 못 찾겠다. 마켓 캐피탈리제이션 스탁 프라이스군요. 스탁 프라이스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받겠습니다. 그래서 토미 엔티티 파이낸셜 리포트 토미 엔티티 FR 그죠? 이걸 토미 엔티티 FR 토미 엔티티 FR 됐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토미 엔티티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스탁 프라이스 토미 엔티티 FR이죠. 그냥 토미 엔티티 FR 아래 스탁 프라이스 이렇게 아이템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뭔가 정상적으로 불러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폼 문장 속에서 우리 지금 불러와야 되는데 제가 일단 뭐 급한 대로 불러와봤습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엔티티에 대해서 아이템을 구성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아이템을 구성한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되죠. 구매하는 과정들은 이전에 우리 봤던 그러니까
아이템 구매하고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하고 인보이스 아이템 문제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보이스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트랜잭션 TXN을 구성을 하고 다음에 티켓 구성해서 수풀로 넘기죠.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을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게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주씩 담고 있는 풀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죠? 그 풀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밑에 있는 요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ABC, 데모 T2 풀이고 T2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먼저 해볼까요? 코드를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T2 코리아를 하나 만듭니다. 한국에 할당된 풀이에요. 그죠? 이 풀에다 이제 스탁을 담는 겁니다. 먼저 토미 스탁부터 담아볼까요? 토미 엔티티의 주식이죠. 그죠? 이 주식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첨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미 엔티티 아이디 스탁 프라이스는 이라고 저러저러하고 이런 토미 스탁이 만들어졌죠. 그죠? 토미 스탁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토미 스탁을 프리로드하고 T2 코리아도 프리로드하면 이런 형태의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T2 코리아는 한국에 할당된 T2 풀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는 T2 아이템이 요거 하나만 지금 달랑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넣긴 합니다만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나씩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방식으로 요렇게 포 문장. 그죠? 포 문장을 이용해서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요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결과적으로 T2 풀, 한국에 할당된 T2 풀이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지금은 토미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다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주식들이 한 주식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T2 코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테이블이 하나 구성되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정권시장이라든가 파생시장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처음에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처음에 이해 안 되면 두 번 듣거나 세 번 들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